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민경원입니다. 제 파킨슨병의 운동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왜 운동치료가 필요할지 사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파킨슨병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약을 어떻게 쓰고 약물치료가 잘 안 될 때에는 이제 줄기세필치를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를 좀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동치료가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내가 얼마나 잘 걷고 얼마나 좀 손 수족을 잘 쓰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꾸 그 동작을 연습을 하셔야지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동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외래에서 환자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파킨슨병이 있을 때 걷는 게 잘 안 되고 앞으로 잘 넘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걸음을 뛰려고 할 때 잘 발이 안 떼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게 운동이나 방법이 100%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그 아주 간단한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기억해 두셔도 이제 뭐 이렇게 오시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병이 있을 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고 팔을 흔드는 폭이 좀 좁아지고 걷는 것을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진단하고 약을 어떻게 쓰고 수술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잘 향상되기 위해서 이제 재활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치료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이제 물론 어떻게 어떤 운동치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나눗셈 이런 구구단이 가장 기본이 돼야지 더 어려운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활치료도 이게 병원에서 다 그 어려운 것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거는 환자분들의 팔다리 기본적인 힘의 그 근력이나 그다음에 유연성 신체 능력이 바탕이 돼야지 이제 더 어려운 재활치료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결코 그 사소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바탕이 돼야지, 기반 공사가 잘 돼야지 뭐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치료들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중요하고, 또 이게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하실 수가 쉽습니다. 근데 아시면은 또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파킨슨병이 있는데 파킨슨병에 좋은 운동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환자분이 뭐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던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뭐 걷는 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파킨슨 병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파킨슨 병에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운동, 다른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운동들인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파킨슨 병에 특히 더 좋은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다 좋으니까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좋고, 파킨슨병이 있을 때 특히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 그 가슴하고 허리를 펴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허리가 구부정해지기 쉽고 그러면서 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넘어지기가 쉬운데, 펴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파킨슨병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병이 있을 때 뭐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골다공증도 많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운동들이 그런 골다공증에도 좋고 파킨슨 그 척추 협착증이나 이런 허리 아픈 데에도 많이 좋은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여러 가지에 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반주의 근력 강화 운동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골반 옆에 있는 허벅지를 뭐 옆으로 펴는 근육, 엉덩이를 뒤로 젖힌 근육, 허리를 받쳐주는 이런 근육들의 근력이 확실히 좋은 분들이 덜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걸음이 안 떼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호주기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음이 배가 잘 안 뛰어지려고 할 때 왜 안 뛰어지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서 내가 3의 숫자에 발을 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 앞에 있는 그 걸음 길 위에 어떤 선을, 가상의 선을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넘어야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과제를 만들어 주시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걸음을 쉽게 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점점 그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조금 그 마음이 그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운동들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려면 이런 것 속도를 훨씬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뒤에서 뵀는데,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저희가 습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뭐 이것은 꼭 뭐 파킨슨 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파킨슨 병이 있을 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꼭 강조를 저는 외래에서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이 펴는 동작을 하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쫙 펴신 상태에서 날개뼈를 뒤로 내가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슴을 편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잘 되는데, 이완을 이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이완이 되게 하려면은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 호흡을 내쉬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앉아 있고 가슴을 펴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쉬면서 등 쪽에 있는 내가 날개뼈를 뒤로 최대한 모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뭔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동작들을 하실 때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쉬어야지 몸이 이완이 되고 긴장이 풀린다. 이거 한 가지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스트레칭을 할 때 그 스트레칭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게 되려면은 내가 그 자세에서 몇 초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번 같은 동작을 하실 때 이제 날개뼈를 모으면서 숨을 내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앞 가슴이 좀 탱탱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신 상태에서 5초 정도 좀 숨 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는, 하나는 숨을 내쉬면서 스트레칭 동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끝까지 근육을 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지그시 내가 버티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골반 이 앞에서 보는 게 이게 다리들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하는 건데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작을 할 때 이 허벅지 앞쪽하고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내가 할 때는 내가 어떤 근육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동작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내가 엉덩이를 드니까 허벅지 앞쪽하고 엉덩이 뒤에 근육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동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작을 할 때 숨을 후 내쉰다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고 거기 위치에서 5초 정도 버티시고, 여기서는 내릴 때에도 천천히 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릴 때도 운동이 되지만은 동작에서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천천히 그 자세를 푸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운동 방법이 더 근력 향상시키는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내릴 때 천천히 힘을 이제 천천히 빼면서 이제 원래 자세로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리 펴는 동작이 있는데 이제 이런 동작들은 언제 하시냐면은 이거는 누워서 하셔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내가 기상했을 때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몸 이렇게 푸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엉덩이 드는 근육 운동을 한 10번 해야겠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전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불 펴고 주무시잖아요. 그때 내가 자기 전에 이 동작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해야겠다. 내가 딴 데는 안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고 주무시기 전에는 30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딛는 근육 하시고 허리 펴는 운동 하시고 이렇게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다리 팔 펴는 운동도 하시고 이제 엉덩이 펴는 근육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서서 하는 운동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벽 처음에 그 벽에 기대신 상태에서 그 이거는 허벅지 앞쪽하고 종아리 근육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등을 기대되시고 내가 천천히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시면서 한 무릎 각도는 한 30도 정도 구부려지게 너무 많이 구부리시면 90도 이상 구부리시면은 이제 오히려 운동 효과 떨어지거든요. 한 30도 정도 내가 구부리겠다라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벽에 기대서 하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벽에 기대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어찌 보면은 뭐 특별한 운동 치료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돌아서서 잊어버리시면 사실 들으나 마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들으신 것들을 댁에 가셔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셔도 되고 운동 강도를 얼마나 세게 해야 되냐 이제 평소보다 약간 숨이 차는 정도 내가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대화가 약간 좀 숨찰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적당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은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아까 가슴 펴기 운동, 허리 펴는 운동 말씀드렸는데 매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여가를 보내실 때 이제 이렇게 조금 수동적으로 그 보내시는 것보다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또 딱 이렇게 그림 보시면 왼쪽 아주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특히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카우치 되게 폭신한 쇼파는 잘 좋지 않습니다. 이 폭신한 쇼파에 딱 눕게 되면은 구부정한 자세가 그대로 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쇼파는 이제 뭐 잠깐 쉬시더라도 잠깐만 이용하는 목적을 쓰셔야 되고 사실 가능하면 이런 쇼파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의자를 이렇게 딱딱한 의자를 쓰시고 이렇게 바닥도 딱딱한 거, 그다음에 팔걸이 있고 등받침이 있고 이런 의자를 사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을 어떻게 펴고 그다음에 그 누워서 근력 강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루 해서 당연히 좋아지지 않고요. 한 두 달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일주일에 세 번이나 다섯 번 꾸준히 한 달, 두 달 하시게 되면은 몸 운동이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이제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고 아까 몇 가지 보여드렸던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특히 가슴을 이렇게 쫙 펴는 거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골반 주위에 있는 근육 근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 몸이 좀 굳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다리 근력도 좋아지지만은 이게 심장 기능이나 심폐 능력, 그다음 면역 능력, 항암, 대사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외에 신체 능력 이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것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 미국에서 신체 능력이 낮은 분들하고 높은 분들을 비교를 했더니 신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확률이 3분의 1까지 떨어지거든요. 남자 여자는 다 공통된 거고 50세 이상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그 신체 능력이 좋을 때는 수명이 남자 같은 경우는 3.7년, 3.5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본인의 신체 능력을 기르게 되면은 수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운동, 그리고 일단 운동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그런데 하면은 바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2개월 정도 하시면 좋아지니까 사실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계별 운동 치료 보면은 아까 호에니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파킨슨병 초기에는 아까 걷기 훈련, 근력 강화, 유연성 운동을 이렇게 해서 신체 능력을 최대한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전문적인 치료사가 옆에서 그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런 근력 강화나 유산소 운동 능력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더 어려운 재활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조금 어려운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 재활 치료를 그 제대로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체 능력을 기르셔야지 이런 것들도 더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가지 방법들의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점 심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걸 막는 쪽으로 저희가 치료 목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치매나 이제 이런 게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 교육보다는 이제 환자분들 케어하시는 보호자분들 교육이 더 많이 중요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재활치료나 운동들이 사실 좀 혼자 하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맞는 분들이 계시면 좀 여러분들이 같이 그 그룹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정보도 공유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야 이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운동하실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걸음이 안 떼어지고 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동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오른발을 뛰려고 할 때 좀 허벅지를 한번 이렇게 친다든지 그래서 내가 걸음을 어떨 때 뭐 내가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큐를 주면서 걸음을 떼시면 됩니다. 지팡이를 쓰시면서 좀 내가 이걸 넘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지팡이를 서서 동작을 넣으면 걸음을 떼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걸을 때 이렇게 가상의 선을 이제 상상을 해서 걸으면 더 잘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킨슨 병이 있을 때 이제 넘어지는 게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뭐 의사들이 모여있는 학회에서 낙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렵 내용들이 많지 않고요.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이불에 누워가지고 등 젖히는 거, 그다음에 바로 누워가지고 엉덩이 드는 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약 중에 보면은 조금 어지럽거나 약간 졸리거나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좀 불필요하지 않게 있는지 좀 약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또 백내장이나 이제 노안 이제 연령이 드시면 생기는 안과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안과에서 받으셔서 시력 때문에 넘어지는 일을 막으셔야 되고 또 계단이나 이제 이런 길 쪽에 뭐 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에 좀 어두운 데 이런 부분은 없도록 조명을 밝게 하시고 또 화장실에서 잘 넘어지시거든요. 화장실 넘어지다가 그 골반뼈나 아니면은 대퇴골이 골절이 돼서 갑자기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사실 종종 있는데 화장실 같은 데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그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실금이 있을 때 이런 낙상률이 높아지니까 요실금이 대해서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동작을 천천히 하시고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그 몸을 비튼다든지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균형을 잃기 때문에 천천히 약간 크게 크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을 때 이것을 골다공증 약을 쓰셨을 때와 안 쓰셨을 때 골절의 빈도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지팡이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 감사합니다.